아이들을 위한 좋은 생각, 아빠의 선물. 안녕하세요, 아빠의 선물입니다. 오늘도 사연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52회, 53회 2회차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52회 사연인데요. 저희 배경 액괴 영상은 미스 곰순이님 영상입니다. 제목은 똥물에서 놀았어요예요. 안녕하세요, 12살 여학생입니다. 이때 기억이 너무 생생해서 사연 보내봅니다. 11살 때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날 친구 두 명과 함께 목욕탕에 갔어요. 따뜻한 물에 있다가 미지근한 물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며 놀고 있었죠. 높지 않은 벽 같은 곳에 올라가서 있는데 어떤 나뭇잎 같은 게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하면서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똥인 거예요. 엄청 놀라면서 뒤로 피했습니다. 저희가 똥물에서 놀고 있었다는 게 충격받아서 어떻게든 물에 안 들어가려고 애를 쓰며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두려워서 똥이 있다고 말하지 못했지만 어떤 분이 말했나봐요. 공사할 때 쓰는 테이프를 탕 입구에 길게 붙이고 직원분이 잠자리 채로 똥을 걷더라고요. 그런데 그 직원분이 너무 깊숙이 있다고 못하겠다고 하셔서 크크. 그 다음부터는 잘 모르고 다른 탕으로 갔어요. 푼 사연이네요. 네, 오늘 사연은 목욕탕에서 그 똥이 떠다니는 모습을 보고 좀 기억이 남아서 보내주신 사연인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그 워터파크나 수영장 같은 데서 이런 똥을 봤다는 그런 사연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목욕탕이네요. 아기인지 모르겠지만 어린아이가 목욕탕에서 똥을 누고 그거를 엄마가 치우지 않고 그냥 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귀여운 아이긴 하겠지만 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는 이런 일은 정말 하면 안 되는 거겠죠. 좀 재밌기도 하지만 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사연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사연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LV52 댐수님 사연인데요. 그 보낸 분 소개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아이들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전 왕따를 당하는 것 같아요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매일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아요. 막 뒷담하고 피곤할 땐 못하는 게 빠져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급식을 먹는데 제가 앉아서 먹으려고 하는데 발을 걸어서 넘어지게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 모습을 보셨는데 방관하고 무시하더라고요. 애들이 매일 때리고 인생 사는 게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여러분, 선생님이 보셨는데도 이거를 그냥 지나치셨다는 거는 그 선생님한테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런 사연을 보면 걱정도 정말 많이 되고 좀 화도 많이 나는 그런 사연인 것 같아요. 저도 학창시절에 제가 왕따를 당한 건 아니었지만 주변에 어떤 좀 약하거나 좀 소심한 친구를 괴롭히는 그런 친구를 봤고 저도 이제 주변 친구들이랑 어울리다 보니까 좀 그런 걸 도와주거나 그런 행동을 못했던 게 좀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있긴 한데요. 여러분들도 그냥 알게 모르게 주변 친구한테, 소심해 보이는 친구한테 장난으로라도 좀 건드렸다 툭툭 친다거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말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좀 고통받거나 힘들어하는 그런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내가 누군가를 꼭 괴롭히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괴롭히는 건 아니겠지만 아이가 장난을 던지는 돌에 맞은 개구리가 죽을 수 있다는 말처럼 당하는 입장의 그 친구 마음도 한 번쯤 그 헤아려보는 그 마음 자체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괴롭힘을 당한 친구 입장에서 절대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어떻게든 좀 성인이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좀 좋아질 거라고 믿고요. 그래도 좀 고통을 받았다고 그거를 너무 많이 생각하고 우울한 마음을 많이 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어른들이라고 어떻게 하면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이런 일 아니다 보니까 좀 마음이 안 좋네요. 적어도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만이라도 좀 소심하거나 좀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는 일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제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